북한이 러시아로 대규모 파병을 시작했다고? 그렇다면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위해 군사력을 지원하라. 현재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황당할 만한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참전에 대한 주제로 갑론을 박을 하던 가운데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나서 충격적인 주장을 시작했고 결국 회의실에 있던 모두는 경악을 하며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미 국방부 회의실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앤서니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말 충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번 러우전쟁에 북한이 러시아로 병력을 파병시키면서 우크라이나 또한 다른 국가들의 파병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기타 유럽의 많은 다른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을 콕 집어서 한국의 파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을 건네왔기에 미국 국방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게 되었죠. 사실 북한은 그동안 암암리에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미국 정보부는 이러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의 증거들을 전부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와 자체 군사자원 고갈로 인해 외부의 군사 지원을 받아야 했고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에게 딱 맞는 파트너였죠. 북한은 핵개발로 인해 이미 국제 제재를 받고 있었고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따라서 국제 제재 때문에 자급자족할 식량조차 없는 북한에겐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고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을 제외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국제 제재가 두려워 감히 러시아를 도와줄 엄두조차 못 냈거든요. 그렇게 세계 군사강국 2위에 달한다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급받게 됩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개의 포탄, 특히 122mm 및 152mm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포탄은 러시아군이 여전히 널리 사용하고 있는 소련시대 포병 시스템과 호환됩니다. 또한 북한은 포탄 외에도 러시아 보병부대에 AK-47 소총, 기관총과 같은 소형 무기를 공급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가로 국제 제재를 받고 경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 공급, 연료 및 기술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군사 지원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함으로써 유엔 및 기타 국제 포럼에서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더 엄격한 제재를 가하려는 노력을 차단하거나 거부한 바 있거든요. 그야말로 러시아와 북한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한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북한은 결국 러시아에 대한 군사병력까지 파병하며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거든요. 북한이 워낙 고립되고 폐쇄적이며 말이 안 통하는 나라라는 것은 저희 모두가 알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은 그동안은 북한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눈감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파병은 전 세계에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충격적인 결정이었고 결국 우크라이나 측은 미 국방부에 파격적인 외교문서를 보내며 빠른 행동을 촉구했죠.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은 러시아의 요새 건설, 인프라 수리, 물류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 대대를 파견했을 뿐더러 특수부대까지 파견하여 북한의 비대칭 전술 경험이 유용할 수 있는 도시전 상황에서 러시아군의 특정 전투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왔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파병된 북한군과 파병 중인 북한군을 전부 포함하면 12,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났기에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에게도 병력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즉시 핵을 개발한 뒤 러시아를 향해 발사할 거라며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원하는 군대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바로 한국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에 핵을 이미 보유했던 국가로 이는 그들의 핵발사 선언이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왜 뜬금없이 한국군을 원하는 것인지도 너무나도 의문스러웠기에 국방부의 군사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도대체 우크라이나는 무슨 속셈이길래 많고 많은 국가들 중 굳이 한국이라는 러우전쟁과는 동떨어져 있는 국가를 선택했다는 말인가? 결국 국방부는 내부 회의를 열어 갑론을 박을 펼쳤습니다. 그때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나서더니 놀라운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원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취할 수 있는 이득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일단 한국은 균형외교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는 매우 똑똑한 국가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봐도
수많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천재적인 외교수를 통해 단 한 번의 멸망도 겪지 않았고 오히려 늘 강대국들에게서 이익을 취해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전쟁 초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와 외교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거나 우크라이나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양국에 대한 이익을 취해왔죠. 한국은 계속해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얻을 수 있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모범적인 국가라는 이미지까지 챙기며 우수한 중립 외교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중립 외교를 깨고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러시아는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고립을 맛봐야 할 것입니다. 모두와 두루두루 잘 지내는 한국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그 국가는 국제왕따가 되었다는 말과 다름이 없거든요. 이러한 고립심과 불안감은 러시아의 내부 분열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죠.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우크라이나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물자를 지원했던 때를 생각해보세요. 이는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경쟁으로 여겨져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 여론을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미국이나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파병 결정까지 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 여론은 완전히 사그라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국제평화를 해치는 국가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전 세계인들은 러우 전쟁에 꽤나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원은 진정한 인도주의적 방위적 노력으로 간주되어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 여론을 형성할 것이고 우크라이나의 방어가 단순히 강대국 간의 대리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주권적 싸움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지원을 받아 중립적이고 글로벌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것이죠. 물론 한국은 이미 러우 전쟁과 비슷한 양상의 전쟁을 겪어본 적이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의 전후 복구는 현대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 재건 사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폐허가 되었지만 노력과 혁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최고의 경제강국 중 하나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파괴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는 분쟁 이후 한국을 국가 재건의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추후에 있을 이해관계까지 고려하여 진작에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무엇보다도 한국을 원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적어도 러우 전쟁에서만큼은 한국군은 미국이나 기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현무5의 존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한국이 현무5라는 괴물 미사일을 공개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현무5만 사용해도 이 전쟁을 순식간에 끝낼 수 있죠. 물론 러시아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과연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핵무기 조작 버튼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동시에 러시아는 전 세계 강대국들로부터 발사된 수천 수만 발의 핵미사일을 맞고 나라 자체가 공중분해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현무5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무5는 핵무기급 위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튼 핵무기가 아니므로 사용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즉,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로 깔짝이기만 할 때 한국의 현무5는 러시아의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전부 불바다로 만들어 전의를 완전히 상실케 하여 전쟁을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회의실 내부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분명히 일리가 있었고 회의실 내에 있던 모두는 한국의 생각지도 못했던 강력한 면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식을 듣고 백악관에서 급하게 달려온 담당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한국의 현무5의 위력이 그 정도는 아닐 것이고 또 한국이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도울지도 의문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러자 국방부 관계자는 오묘한 표정을 지으며 놀라운 답변을 시작하더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한국은 단 한 번도 다른 국가와 척을 진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러시아를 충분히 격퇴할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러시아로부터 얻을 천연가스와 자원들 때문에 실리적인 선택을 할 확률이 높죠.
물론 만약 우크라이나가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연합군 소속이었다면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한국은 무조건 우크라이나를 도와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탄생한 국가입니다. 이들은 도와줬으면 북한을 도와줬지 절대로 한국을 도와주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째서 러시아라는 거인의 등을 돌리면서도 북한을 지원했던 저 멀리 떨어진 유럽 국가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리겠어요? 한국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만큼 멍청한 국가가 아니며 이번에도 반드시 합리적인 선택을 이어나가겠죠. 그리고 당신은 현무5에 대해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군요. 미 국방부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현무5는 9톤 탄두를 탑재할 수 있어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놀라운 수준의 파괴 능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탑재체는 핵무기가 아니므로 어떠한 정치적 후유증 없이 고도로 강화된 군사시설, 지휘소 또는 주요 인프라를 파괴할 수 있죠.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계속된 교착상태에만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력기지를 타격할 군사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무5는 장거리 미사일로 전략적 군사기지, 물류허브, 주요 지휘소 등 러시아가 통제하는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심지어 지하를 관통하는 기능으로 지하벙커와 견고한 군사표적도 어김없이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거리 걱정도 할 필요가 없죠. 현무5 미사일의 사거리는 5,500km를 초과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주요 인프라를 전부 타격할 수 있거든요. 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게 된다면 러우전쟁의 양상은 180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현무5는 가장 먼저 러시아의 지휘통제 인프라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이 미사일의 대량 탑재체 탑재 및 강화된 목표물 타격 능력은 러시아의 중앙 군사 리더십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러시아가 병력을 지휘하는 것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겠죠. 모스크바의 주요 지휘 센터와 러시아 통제 지역의 전략적 군사기지가 사라진다면 러시아 전장은 끔찍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을 틈타 한국은 현무5를 통해 이번 전쟁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러시아의 물류 허브, 철도 네트워크, 보급 기지를 표적으로 삼겠죠. 결국 현무5 미사일이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급선을 차단하고 무기 비축량을 파괴함으로써 기동성과 재보급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 군대는 고립되고 괴멸되며 장기적인 교전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무5의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현무5는 러시아의 주요 비행장과 무인드론 조종시설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되어 러시아의 항공우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거든요. 공군기지를 타격하면 러시아 전투기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습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또 이번 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무인드론 또한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전쟁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팔다리가 모두 달아나버린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무조건 항복을 외치는 것밖에는 없고 그야말로 수많은 병력이나 핵무기도 아닌 한국의 현무5 미사일 하나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은 0%입니다. 한국은 접점이 전혀 없는 나라를 위해 젊은이들의 피를 희생할 멍청한 국가가 아니며 현무5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로 오직 북한과 중국만을 겨냥하고 있을 것이니까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나 질질 끌던 전쟁이 한국의 미사일 한 방으로 정리가 되다니 역시나 21세기의 전쟁은 기술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었고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들을 손쉽게 제압할 수 있는 최강대국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방전략연구소에서 파견온 소장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졌더니 이내 한국은 반드시 러우전쟁에 참전하여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이 러우전쟁의 판도를 바꿀 국가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해준 것은 그냥 넘어갔어도 전투요원을 파병한 건 선을 넘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지원병력을 파병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것이고 한국은 동맹국을 대표해서 반드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파병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보고 북한군은 제4차 중동전쟁 때와 베트남전 등 웬만한 전 세계의 전쟁터에 참전하고 있으니 마땅히 한국도 참전하여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1만 명 이상 파병되어 있다면
한국군도 최소한 참관단으로라도 참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계에서도 한국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뜻과 같고, 만약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여러 특혜를 들이밀며 살살 달래준다면 한국은 마지못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파병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는 한국 입장에서도 북한군의 전투 능력과 수준을 확인해 볼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단호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건네왔거든요. 글쎄요. 물론 북한의 파병은 선을 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러시아에게 이득으로 작용했을까요? 자, 일단 북한의 파병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앞서 이들이 러시아에 판매한 무기부터 들여다봅시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한 포탄은 보관상태 불량 및 제조 불량으로 인해 대부분이 불발탄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식량도 없는 나라에서 포탄을 만들다니, 이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부패가 만연해 있는 북한의 상황상 이들은 화약 대신 잿가루를 넣는다든지 하며 포탄의 행색만 갖춘 가짜 포탄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가짜 포탄이 전부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북한이 제조한 수준 이하의 포탄은 배럴 내부에서 폭발하며 무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러시아 병사들에게도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를 사용하면 할수록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사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아군이 죽고 또 값비싼 무기도 죄다 박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포탄이 이 지경이니 다른 북한제 무기도 신뢰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녹슨 총알과 부식된 무기는 아예 발사조차 안 되고 있고, 이는 급박한 상황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러시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러시아군의 사기도 상당히 저하되었죠. 북한제의 무기를 보급받은 병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고 또 언제 작동을 멈출지 모르는 북한제 싸구려 무기에 기겁을 하고 있으며, 오죽했으면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제는 최빈국 북한에게까지 손을 빌리는 러시아의 현실에 비관하며 이번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북한의 지원은 오히려 러시아에 있어 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이러한 불량 무기뿐만 아니라 현재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이때다 싶어 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몇몇 북한 군들은 애초에 탈북을 목적으로 파병을 온 경우도 있었고, 또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 병사들은 갑자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지휘관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북한군은 자신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러시아군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북한군의 역할은 그저 총알받이일 뿐이었고, 결국 자신들은 싸우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닌 그저 전쟁의 희생양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느껴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북한군은 러시아 군수창고나 민간인으로부터 물품을 훔치는 절도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북한에서는 군인의 이러한 절도 행위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고, 결국 이러한 수준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는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북한군의 파병을 받은 러시아군은 오히려 내분이 일어나 약해지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희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국이 참전해야 할 당위성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북한군의 참전이 러시아의 이익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한국이 러우전쟁에 참전할 명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는 다른 국가는 몰라도 한국의 참전만은 반드시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푸틴은 지금도 한국의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눈치를 보며 한국의 러우전쟁 참전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푸틴의 절박한 한국 피하기는 최근 들어 훨씬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이 이유 또한 바로 현무5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전에 언급했다시피 현무5는 최첨단 유도 시스템과 지하를 관통하는 탄두로 전례 없는 정확도를 자랑하며 특정 개인이나 고위 군사 및 정치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미사일은 러시아의 요인 암살이나 심지어 푸틴까지도 순식간에 암살할 수 있다는 뜻이기에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두려운 게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푸틴이나 다른 러시아 고위 관리들이 요새화된 시설에 위치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현무5는 정확한 위치에 타격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그 어떠한 은신처도 안전하지 않게 만드니까요. 뭐, 러시아의 지하시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깊고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무5 미사일의 지하 침투 능력은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현무5는 벙커버스터 기능으로 설계되어 단단한 지하시설에 침투할 수 있거든요. 이 흙을 관통하는 탄두는 콘크리트와 흙의 층을 뚫고 푸틴과 같은 지도자가 위기시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지하벙커에 마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무5의 이러한 강력한 기능은 미사일이 지하 대피소에 파고들어 핵폭탄급의 파괴력으로 폭발하여 내부의 주요 인물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요새화된 위치도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현무5의 괴물급 성능 때문에 현재 푸틴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면 자신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이 죽는다면 군사 지휘부에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쳐 이번 전쟁이 그대로 끝나버릴 거라는 생각은 푸틴이 한국에 더욱 간절하게 매달리며 압박을 가장한 구걸을 하며 한국이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조약을 체결하는 등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편을 든다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며 지역의 불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뒤로는 한국이 중립을 지키는 대가로 한국의 경제적 인센티브나 에너지 거래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노련한 외교수를 보여주는 한국이 이러한 절호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린다고요? 한국은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이익을 취할 것이며 중립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구태여 리스크를 감수하는 멍청한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러시아로부터 이권을 얻어내는 상황인데 명분도 없는 참전을 하며 젊은이들의 피를 희생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물론 미국을 비롯한 다른 연합국들이 참전을 결정한다면 한국도 그제야 참전을 시작하겠죠. 자, 이래도 한국이 이번 전쟁에 참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은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럴듯한 근거를 내보이기 바랍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회의실 내부는 박수와 함성 소리로 가득 찰 뿐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었고 도저히 반박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면모를 보고 강력한 기술력과 힘이야말로 진정으로 국가를 방위하는 지름길이구나 싶어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미국 수준의 뛰어난 기술력을 갖게 된 한국에 존경 섞인 박수를 보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